이창수 지검장과 이원석 총장 간의 갈등이 증폭되겠죠. 아, 이건 전쟁이라고 전쟁이에요? 봐요. 예. 있을 수 없는 항명. 일이지. 예, 그건 항명? 하극상. 하극상. 예. 아니, 어떻게 총장을 패싱을 합니까? 아, 진짜. 그리고 내놓는 변명이 더 웃겨. 예? 조미애 네. 장관이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거잖아. 네. 배제시켰는데 네. 그때 이후로 그 사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는 총장한테 보고 없이 패싱했다라는 걸 패싱을 합리화하는 논거를 그거 얘기를 해요. 네. 아니 총장을 패싱 그 배제시킨 이유가 김건희 여사하고 부부였기 때문에 배제시킨 거야. 그렇죠. 아 지금 이원석 총장 부인 조사장이 아니잖아요. 이원석 총장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으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이거 회복해달라라고 이원석 총장이 하니까 no.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그냥 너 집에 가. 이런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법꾸라지들의 향연이에요.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말도 네.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아주 뭐 기계적으로 수사지휘권이 도이치모터스에서는 박탈돼서 보고하지 않았다. 그럼 명품백 수사 한 거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김건희 여사를 사실 내가 잘 설득시켜서 그건 우연찮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두세 번 부를 생각이 아예 머릿속에 없었을 거예요. 네. 두 번 세 번 부르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왜 또 거짓말이냐면 월요일마다 보고를 하잖아요.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예, 예, 예. 그때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누차 제3의 장소는 안 된다. 국민들이 오해한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비공개 소환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 전 장관 때 내규가 바뀌었고 그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뜯어고치지 않았거든요. 티타임 뭐 이런 건 다 부활시켰는데 네. 그건 그대로 뒀더라고요. 그래서 포토라인을 세우고 망신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중앙지검에 정확하게 불러서 비공개로 불러서 거기서 조사하는 게 맞아요. 국민들은 그렇게 조사받습니다. 어떤 국민도 고발된지 4년 3개월 만에 조사받지 않습니다. 서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소환을 한다고요? 문제 모의고사 먼저 내주고 정답 맞추게 도와준 꼴을 검찰이 자초한 겁니다. 누가 그러면 조사를 못 받겠어요. 네. 이미 다 했는데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무혐의로 가면 굉장한 역풍이 불 겁니다. 네. 기소로 갈지 지켜봐야 되고요. 이런 걸 정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걸 공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정부가 뭘 내세웠습니까? 어떻게 김건희 여사 이런 식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까? 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검찰도 망쳤고 나라도 망치고 법치도 망치는구나. 네. 그럼 혼자 망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오더를 받았겠죠. 누군가의 오더를 받았는지 왜 그렇게 무릅쓰고 이런 식의 수사를 했는지 본인이 밝힐 때가 올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누가 김건희 여사 보고 이렇게 수사 받으라고 했어요? 왜 일을 이렇게 더 키웁니까? 내가 보니까 검찰이 우리는 못하겠으니까요. 특별검사 임명해서 꼭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네. 네? 총장 패싱에 그다음에 제3의 장소로 가. 그다음에 저는 실제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네. 예. 대면, 조사를 받은 건지 조사를 한 건지. 예. 아니 최초의 그 대면 조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 사실상의 서면 조사와 형식상의 대면 조사는 아니냐 혹시 다 썼고 가서 네. 질답을 다 썼고 가서 주고 밥 두 끼 먹고 앉아있다가 차 마시고 나온 거 아니냐 뭘 조사했냐 도대체 제가 어제 한 그 네? 검찰에 간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이창수 지검장도 대검 대변인 시절에 아크로비스타 가서 밥 좀 얻어 드신 분으로 안다 친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다운 조사가 있었을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장소 하나 바뀐 걸로 이렇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의심을 받는데 네. 국민들이 믿겠어요? 저 조사 내용에서 검찰이 뭐 판단을 했다 이러면 그 말을 믿겠냐고요. 예? 이원석 총장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서면으로 다 질문 답변 다 써가지고 갖다 주고 시간 빨리 나오면 안 되니까 차 마시고 놀고 쉬다가 밥 두 끼 먹고 나왔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네. 그게 무슨 조사냐고요.
말이 됩니까? 네, 그렇죠. 이 수사는 7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도이치모터스는 네. 뭐 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한 적이 있고 정말 문제가 되는. 지금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서는 김건희 엑셀 파일 폴더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파일이 나왔어요. 예, 예. 검찰이 낸 의견서에 따르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모친은 20억이 넘는 걸 받았습니다. 그럼 23억. 23억 예, 정확히 예. 수익을 받았죠. 네. 다른 전주들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두 번 이상은 다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 기소,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기소까지 했죠.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7시간으로 법적 쟁점이 확인될 수가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특히 거기에 명품백은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조사받지 않겠다고 했다. 피의자는요 본인이 조사받을지 아닐지를 검찰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하지만요 혐의를 받으니까요. 누가 조사받기 싫다고 하면 저도 조사받기 싫다라고 모든 전국의 피의자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김철근 총장님 네. 조사받을 때 그 어디 스타벅스로 오라고 좀 얘기 좀 해보죠, 글쎄. 거의 감사하죠 그러면. 그 가능하지 않잖아요. 가능하지 않고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간단히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 없죠. 본인에서 끝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민간인은 청탁받으면서 이런 금품을 받을 수 없어요. 네. 알선수재로 처벌합니다. 알선수재 그리고 뇌물. 왜냐하면 공직자와 경제 공동체니까요. 네. 김건희 여사를 보고 한 겁니까? 대통령을 보고 한 겁니까? 대통령을 보고 그 징검다리로 했으면 들여다볼 부분을 정확히 들여다봐야죠. 본인들이 수사 했던 거 아닙니까? 국정농단 때 뇌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엮어 넣을 때요. 그런데 무죄 방면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으로 이렇게 간다. 제3의 장소에서 7시간 그냥 물탕 수사를 하면서 아 이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이미 좀 부글부글 하고 있고 이게 진짜 헌법 11조에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임을 스스로 선포한 날이 아니겠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왜 사법이 김건희 여사 앞에 서만 이렇게 멈추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는 정말 성역이었네. 진짜 예외네. 사법에 아주 그냥 예외적 존재였네. 이런 게 이제 입증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이게 그 사실상 이 패싱 검찰총장 패싱은 딱 한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임기단축 개헌을 꺼내들었어요? 네. 그건 우리가 좀 오래됐죠. 계속 얘기해왔던 네. 거죠. 이게 그 또다시 헌정사의 어떤 무슨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 임기가 중단되거나 뭐 이런 상황보다는 네. 본인 스스로 이런 상황이면 어떤 정치 발전에 그 기여도 하고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그 임기단축 개헌을 좀 발의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답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선거를 전국 선거를 크게는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 이렇게 세 개 세 네. 번을 치르는데 임기가 네. 5년, 4년, 4년 해서 그 어떨 때는 내리 3년을 선거를 하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방지해야 되고 한다면 지방선거와 함께 하든 총선과 함께 하든 대통령 그 선거를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임기도 4년 뭐 중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엄청나게 큰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왜냐? 그러니까 임기단축 개헌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겠어요? 아니 뭐 안 받으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안 받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것 어려움이 개헌을? 있을 수 있으니 네. 왜냐하면 그 위협이 진짜 현실화 된다면 네. 고민하겠죠. 실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네. 그때도 네. 개헌 되니까. 막 던지고 했는데 네. 네. 안 먹혔죠. 사실은 조금 일찍 네. 그 행동을 했다면 벗어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지혜로운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네.